첫 번째 사례자 만나보실 순서인데요. 이분은요, 수면 부족 때문에 만성 피로에 시달린 지 10년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지 화면 보겠습니다. 네. 10년 동안 수면 여질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다는 44세 정상수 씨.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앉아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자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면 이제 와이프가 눕혀주거나 아니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눕거나. 근데 깊게 잠드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걱정하는 건 무호흡증을 걱정하더라고요. 컥 하고 나서 한 10초, 15초간 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지는 증상에 가족들의 걱정도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심한 코골이를 하다 갑자기 중간중간 호흡을 멈추는 상수 씨. 불안하다는 게 맞겠죠. 건강상으로 불안하다. 자면서 호흡을 딱 끊기면은 뭐 주변 말로 한 10초, 한 20초 정도 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불안, 자다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무섭죠. 수면 무호흡 때문에 잠자는 것이 두렵다는 상수 씨. 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신 경우에는 산소가 과도하게 혈중의 산소 포화도가 과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각성이 자주 발생하면서 깊은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돼요. 그러니까 숙면이 부족한 거죠. 오랫동안 숙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에 주간 졸리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파를 통해 뇌의 활성도와 호흡의 변화로 수면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검사를 받는 중에도 호흡이 멈춰 가쁘게 숨을 몰아쉽니다. 과연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 중간에 이게 숨을 안 쉬네요. 걱정돼요. 진짜.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코 고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대중목욕탕 사우나 가면 어머나. 그 수면실에 다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 고는 소리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니, 남자 쪽은 안 가봐가지고 몰랐어요. 여자 쪽은 안 보라요? 세근세근하죠, 저희는. 세근세근. 그래. 여기저기서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처럼 화음이 딱 펼쳐지는데 정상수 씨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상태인가요, 홍 교수님? 예, 이분은 이제 심한 코골이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잠을 자다가 숨이 멈췄다가 쉬는 수면 무호흡증이 증상으로 오셨는데 우선 이분의 심한 코골이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어머나. 환자가 엎드려서 지금 자고 있어서 무호흡증은 안 생기는 반면에 코골이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어서 옆에서 같이 자는 분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이고. 저희가 그 옆에서 그래서 코골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기도가 깨어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유지가 돼 있는데 이제 누우면은 기도 주위에 있는 연조직들이 다 이렇게 처지면서 기도가 좁아집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좁아지는 거는 원래 기도가 좀 좁았던 분도 있고 뭐 비만이라든가 또는 혀가 크다든가 또는 목이 두껍다든가 이런 분들이 기도가 더 좁아서 밤에 코도 골고 더 심해지면 이제 무호흡증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이 굵은 분들이 오히려 기도가 좁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목이 굵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이 안쪽으로 듣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이제 무호흡증에 걸리기가 훨씬 취약합니다. 그렇군요. 코골이 심한 분들은 자고 나면 목이 아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에도 목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목이 너무 두꺼워. 침을 못 삼키니까. 아니 안 할 것 같은데. 엄청 골아요. 그렇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사례자 정상수 씨는 코골이 외에 다른 문제는 없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골이보다 더 무서운 게 수면 무호흡증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코골이보다 더 기도가 좁아지면서 딱 막히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환자가 10초 이상 숨을 못 쉬게 되면 산소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검사 영상인데요. 네, 수면다운 검사 영상. 코를 골다가 갑자기 멈출 거예요.
멈췄습니다. 2, 3, 4, 5. 쉬셔야 되는데. 숨 안 쉬는 거죠. 7, 8, 9. 숨 쉬셔야 되는데. 11. 아이고. 12. 너무 어떡해요. 13. 이거 옆에서 같이 자는 사람들 몰라요. 안 하면 너무 걱정하죠. 네. 지금 이제. 네, 이렇게 이제 10초 이상 숨을 안 쉴 때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가장 오래 숨을 안 쉬는 시간이 59초예요. 59초요? 그때 산소의 분압을 보면 정상의 3분의 1로 떨어져 있어요. 매우 심한 저산소증이 동반되는 아주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입니다. 아, 교수님, 근데 우리가 이제 숨을 쉬어야 편하잖아요. 근데 자다가 그렇죠. 숨을 왜 안 쉬는 거예요?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 자체가 원래 좁게 태어나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가족력이 있어요. 되게 아버지가 코 골면 아들도 코를 골기가 쉬운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 긴장도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서 기도가 잘 유지되다가 이제 나이가 40, 50 올라가면서 이제 처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호흡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90% 이상 상기도가 좁아지면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물 속에서 숨 참으라 그러면 50초 이상 참기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나도 모르게 자다가 저렇게 숨을 안 쉰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네. 또 문제는 숨을 안 쉬니까 뇌가 호흡을 또 못 한다니까 또 덜컥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수면 무호흡증은 많은 신체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은 반복적으로 숨을 안 쉬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는 또 반복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죠. 지금 보신 분은 한 10몇 초 정도 숨을 안 쉬었지만 보통 수면 무호흡증 환자 검사를 보면 30초에서 1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나타나고요. 2분, 3분까지 숨을 안 쉬는 분도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숨을 길게 안 쉬게 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장은 더 빠르게 짜고 더 강하게 짜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심장에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게 되면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계가 항진돼서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표에 나온 대로 뇌졸중이 한 두 배 정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심근경색도 두 배나 세 배, 또 부정맥과 같은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뇌졸중 또한 두 배 정도 높아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잠자다가 숨이 멈추는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돌연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어머나. 이제 수면 무호흡이 말씀하신 것처럼 2, 3분 이상 지속되면 이게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제 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그 사망을 언제 가장 많이 하시냐면 0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해요. 잘 때. 원래 일반인들은 깨서 12시 오전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데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혈압도 굉장히 올라가고 뇌압도 3배, 4배 올라가고 또 산소는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면 무호흡증은 철저하게 잘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아니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게 네. 그동안 남편이 코 골면 그냥 그게 듣기 싫어서 나가서 자, 나가서 자 그랬거든요. 그 네. 자다가 꺽꺽 멈추면 갑자기 걱정돼서 귀 대보면 갑자기 그러고 근데 그게 막 화나고 그냥 짜증만 났는데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우리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옆에서 체크를 해주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수면 무호흡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도 이렇게 간단한 자가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에 7시간에 대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7시간 이상이 이제 좋은 잠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환자분들 자꾸 깨니까 질이 나쁘니까 깊이 자지 못해서 굉장히 7시간 이상을 잤는데도 너무 피곤한 거죠. 두 번째는 똑바로 잤을 때보다 옆으로 자면 좀 숨구멍이 좀 넓어지니까 편하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정말 본인이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말 밤에 제대로 이건 거의 잤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정말 사고도 내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집중을 못한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꼭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저 지금 또 떨고 있어요. 지금 등에 막 땀이 뚝뚝 나는 게 지금 이 네 종류가 지금 저 다 속합니다. 아 정말요? 예.
1, 2, 3, 4번이 다 저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잘 때 좀 숨 좀 잘 쉴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예, 수면 무호흡증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가 치료법이 우선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네. 우선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술이나 담배 또는 수면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나 수면제를 복용하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 혀뿌리 근육이 더 늘어지게 됨으로써 수면 무호흡증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고 숨 안 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운동하셔야죠. 살을 빼셔야 됩니다.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만이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저녁에 적게 드시고 식사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중을 평소에 체중보다 10% 줄이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 저호흡증 지수가 약 5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옆으로 자는 겁니다. 옆으로 자면 기도가 좀 넓어져서 숨 쉬는 게 좋아지죠. 네. 그래서 죽부인을 끼고 자거나 베개를 좀 안고 잠으로써 무호흡증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강 운동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강 운동? 네. 수면 무호흡에 입운동? 도움이 되는 구강 운동법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네. 뭐예요? 수면 무호흡증 혀가 늘어지는 건데요.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이 강화시켜서 잘 때 혀가 덜 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근기능요법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혀의 근육을 기르는 거예요? 네. 혀근육. 깨어있을 때 여러분들이 네. 하루에 30분만 시간 내서 매일 하시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30에서 50%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네. 하루 30분으로 네, 예.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혀 끝을 네. 앞니 맨 앞에다가 밀어내시고요. 천천히 입 혀 뒤쪽으로 입천장을 핥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조그만 쪽으로 혀를 입천장을 이렇게 핥으면서 넘기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앞니 뒤쪽에 혀를 두시고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훑으면서 뒤로.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예, 답답하지만. 혀 슬라이딩 법이라면서. 당기는데요, 마지막 예, 동작에서는. 강하게 밀어내서 천천히 혀를 앞에서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혀를 이렇게 천장에다가 쓱 쓸어 내리면서 여기 네. 뒤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앞니고, 이게 네. 앞니고 입 천장이면 이 혀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쓸어 당기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말고. 없어요. 저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코를 많이 봐서 그래요. 느낌 아셨을 것 같아요. 뒤를 이렇게. 두 번째 동작. 이렇게 혀 슬라이딩을 한 번 할 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네. 15번 이상 하셔야 돼요. 15번.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있나요? 두 번째 방법은 혀를 앞으로 최대한 내미시고요. 혀끝을 아래 턱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혀끝 턱으로 밀어내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 이렇게 15초를 유지했다가 15초 유지. 힘을 빼시는 겁니다. 박태원에서 커피 드셨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 한 세트를 5세트를 연속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네. 몇 가지 동작 더 있는데 방송 말미에 시간이 남으면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루 30분 투자하시면 좋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근이 네. 길러지는 거죠. 네. 울퉁불퉁. 당기고 처음에 보니까 네. 뭔가 좀 느낌이 와요. 뭔가 좀 울퉁불퉁해졌어요, 혀가. 과장. 울퉁불퉁. 네. 자, 그 증상이 이제 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좀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아무리 해결이 안 되면. 예, 스스로 노력해도 수면 무호흡증이 지속되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코골이가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표준화된 치료법은 양압치료기라고 합니다. 코나 입에다가 마스크를 끼고 잠을 자게 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더라도 강한 압력으로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효과는 1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 진단을 받은 우리 사례자께서는 어떤 진단과 처방을 받은 건가요, 교수님? 이 환자의 진단은 매우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이 1시간에 63회 발생함으로 해서 그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너무 자주 깨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졸려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같은 위험이 상당히 높고 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고도 비만이세요. 결국에는 이 고도 비만이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는 일단 체중을 줄이는 거예요. 네. 체중을 10% 줄이면 수면 무호흡증이 30%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압기.
지속적 양화 호흡기라 그래서 조그만 공기 마스크를 코에 쓰고 자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압축해서 기도가 좁아지지 않게 해줍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분이 굉장히 졸리세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 졸음증이 심하다 그러면 그 주간 졸음증에 대한 검사를 또 다시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치료를 해도 주간 졸음증이 남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낮에 졸리지 않게, 왜냐하면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졸음에 대한 치료도 해드려야 됩니다. 네. 네.